근래 들어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에 입맛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수진 씨.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진 패스트푸드가 주식이나 다름없었다. 최근 이 같은 고지방 음식들은 자궁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4년 이탈리아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육류나 고지방식을 많이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 자궁 내막증이 증가했지만 녹색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한 여성들은 오히려 자궁 내막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만뿐이 아니다. 21살의 대학생 이지수 씨. 언뜻 보기에도 가녀린 체형의 그녀는 역시 생리불순으로 병원을 찾았다. 고등학교 시절 키 155cm에 53kg이 나가던 지수 씨. 통통해 보여도 정상 체중이었다. 하지만 대학 입학과 함께 체중은 그녀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됐다. 같이 먹는데 다른 애들은 살이 안 찐데 저만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들처럼 걔네들처럼 말라보고도 싶고 걔네들 좀 비교당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선배들이 뭐 이렇게 저는 통통하다 귀엽다 그냥 남기는데 솔직히 좀 그리고 새 초경이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다이어트. 하루에 한 끼도 채 먹지 않고 감량한 체중은 석 달 만에 38kg까지 내려갔다. 15kg 가까이 체중을 줄이자 8개월 동안 생리도 멈췄다. 살 빼기 전에는 급격한 체중 감량이 이지수 씨의 생리를 멈추게 한 것일까? 보다 정밀한 검사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그녀의 체질량 지수는 기준치에 미달, 저체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것은 20대 초반인 그녀의 여성 호르몬 수치가 폐경기 여성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키가 155cm 같으면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 인덱스로 보면은 몸무게가 44kg에서 55kg이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 그 체중이 정상 체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뭐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라든지 과도한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 무월경이 일어난 겁니다. 월경을 유지하는데 체지방은 매우 중요하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체지방이 급격히 감소하면 성선자극 호르몬이 억제되어 배란을 멈추게 하고. 이로 인해 무월경 증상과 불임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무월경 상태가 8개월 동안 지속된 이지수 씨. 자궁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금 자궁이 너무 작네. 진짜 어린이 자궁같이 됐네. 여기 자궁이에요. 무월경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었던 지수 씨의 자궁은 모양도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사춘기 이전의 자궁처럼 작아진 모습이다. 체중 감량으로 해서 몸이 허약해지면 영양 실조나 영양 부족으로 해서 이제 체지방이 많이 빠진 경우에는 몸에 방어 기전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재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고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생식 기능 이런 거는 없애도 그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그런 우리 생체 방어 기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폐경이 생리를 안 하게 되죠. 그 무월경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월경이 지속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해서 나중에 뭐 다른 신체적인 그런 불리한 점. 37의 첫 아이를 낳은 늦깎이 엄마 임실애 씨. 자궁 입구의 근종 때문에 제왕절개 분만으로 아기를 낳아야 했다.
아기가 건강하면 솔직히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너무 건강하고 그래서 안심되고 너무 기뻐요. 초음파 사진에 나타난 근종은 생각보다 컸다. 여기에 지금 태아가 있습니다. 아기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 옆에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궁 입구 쪽으로 근종이 이렇게 이제 크게 약 8cm 정도 되는 근종이 있고요. 근종 위치가 아기 머리 쪽에 가까이 있었는데 혹시 아기가 자라는데 지장을 많이 주지 않을까. 또 뭐 조산 위험이 있다는데 또 나이도 많은데 조산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근종이. 임실희 씨의 자궁에서 떼어낸 근종의 모습이다.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진 근종은 월경과 함께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다. 나이가 들어 임신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궁 근종과 같은 여성 질환을 동반할 확률도 높아진다. 귀찮았어?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서너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근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여성의 나이가 증가하면서 같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게 이제 자궁 근종인데 그 임신하는 나이가 요즘은 많이 늦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임신부 여성의 나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그 부인과 질환을 같이 동반할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 근종을 갖고 임신할 확률이 많아지죠. 임신이나 수유 기간에는 월경이 멈추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활동과 함께 임신과 수유가 어려워지는 건 역시 자궁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자궁 질환뿐 아니라 자궁암의 발병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주로 지방 섭취가 많거나 비만한 서양 여성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암 발병 1위일 정도로 위협적인 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궁 내막암이 여성암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환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간 그 수치가 무려 5배나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서구 식습관의 영향으로 앞으로 환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암도 있습니다. 바로 자궁경부암인데요. 다른 암과 달리 조기 진단이 쉬워서 선진국에서는 발생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후진국 암이라고들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생식기암 중 가장 흔한 것이 자궁경부암일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올해 36인 이숙란 씨. 첫 아이를 임신한 기쁨에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신 3개월에 자궁경부암 1기 진단. 자궁적출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인 상황에서 암치료와 뱃속의 아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 3개월 정도 됐었고요. 그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심장이 뛴다는 거 제가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 되게 찹찹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아기가 한 명 있고 둘째 아기였다면 그래도 마음 조금은 그래도 그 병으로 제가 아프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할 건데 첫 아기다 보니까 이제 아기부터 살리고 이제 저를 뒤돌아보자 그런 쪽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심정으로는 되게 제가 왜 암에 걸릴까 이런 걱정과 또 의문도 생기고요. 결국 이승란 씨는 아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7개월간 암세포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뱃속에서 아기를 키워냈다. 지독한 모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작년 11월 이숙란 씨는 드디어 출산에 성공했다. 그리고 20일 전 복강 내시경 수술로 암세포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다. 현재는 미세한 흉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유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암 걸릴지도 몰랐을 뿐더러 산부인과 가서 검사한다는 자체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아기를 안 낳았더라면 계속 이렇게
암인지 모르고 살았을.